최근 베이징에서 짝을 찾는 미팅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각자 뭔가를 열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긴 종이는 바로 이성의 쇼핑 리스트예요. 쇼핑 리스트로 짝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꼼꼼하게 이성의 쇼핑 리스트를 살펴본 뒤에 자신과 맞을 것 같은 이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참가자 중에 쇼핑 리스트로 통한 남녀는 눈을 가린 채 8분간의 대화 시간을 가진 뒤에 서로 원하면 안대를 벗는 시스템이죠. 총 6시간 동안 231명의 참가자 중에서 단 9쌍이 매칭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상 차이나 키워드 3위였습니다. 네. 네, 이게 선입견 없이 취향이 좀 비슷한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만 맞고 성격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성격 안 맞고. 네. 예. 그런 건 취미는 비슷한데 성격만 안 맞으면 네. 큰일 나거든요. 약간 취미 찾기에는 최고인 것 같네요, 이거. 그죠, 네. 그죠. 예.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짝을 구하는데 쇼핑 리스트 뭐 이렇게 같이 공동 구매할 것도 아니고. 네. 예, 일단은 그래도 좀 얼굴을 먼저 좀 본 다음에. 그렇죠. 아무래도 좀 외모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럼요. 예. 어느 나라 남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우리 네 명의 또 쇼핑 네. 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제가 보내줬거든요, 우리 제작진들에게. 누구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티난다. 아이, 너무 티난다, 이거. 강아지 옷도. 커피 머신, 액세서리, 옷, 신발, 디퓨저, 비타민. 이거는 나이가 있으신 분 아니에요? 비타민이라 이런 거 봐봐. 아, 비타민? 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커피 머신을 누가 요새, 그렇잖아. 다 돈 주고 사 먹지,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커피 머신. 아, 저 비타민에서 걸리지만 저 대표님 같습니다, 느낌이. 네? 아니, 유라 씨입니다. 아, 유라예요? 네. 아, 유라 씨입니까? 네. 몰랐죠? 아니, 제가 원래는 네.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감기가 한 달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들이 너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오메가3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메가3를 우리 어머니 믿으시는 건데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해줘가지고 비타민, 오메가3, 그다음에 그 뭐냐 유산균. 유산균도 챙겨. 네, 그렇지. 그다음에 비타민 젤리 뭐 이런 거 엄청 챙겨 먹고 있어요. 예. 아, 이거 누가 봐도 4캔. 바로 나온다. 맥주 네 캔. 오빠, 최근에 스킨 로션이 뭐냐? 남자도 아니고 스킨 로션. 카메라 삼각대. 저기 SNS 하려고 하나 샀어. 아니, 다 필요 없고 선크림. 아, 선크림만 봐도 얼마나 안 타려고 애를 쓰셨는지 선크림에 김일균이라고 써 있네요, 저기에. 아. 그냥 오빠의 선크림이 전 아유, 양배추즙을 사셨구나, 대표님. 기저귀, 로봇 장난감. 아닌데? 기저귀면? 야광문 뭐야? 야광문 뭡니까? 예, 예. 야광문 왜? 선생님이시네. 영진 씨 왜요? 저죠, 예. 장조 자. 아. 자, 영진 씨, 야광문은 뭐죠? 이제 세제 스타트 해야겠죠, 예. 셋째를 아, 위해서 완전 젠가? 젠가 미리 당구되면 저 아내와 예. 돈 내기를 자주 합니다, 그걸로 좀. 네. 그거 재밌게 노시는구나. 그런 거 좋은데. 예, 예, 돈 내기 닌텐도 위? 예, 요것도 역시 아내와의 그 돈 내기 게임을 위해서. 아, 이렇게 둘이서 그래도 게임을 좀 즐기시나 봐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빠지면 재밌죠, 부부끼리, 그죠? 네. 재밌어, 위. 네. 이게 영수증처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대충 딱 봐도 나오고, 근데 진짜 보이네. 보이네요. 그리고 저는 김영진 기자님이 뽑은. 방향. 아, 죄송합니다. 방영진 기자님. 트와이스 시작해봐. 황현진 기자님 뽑은 쇼핑 리스트를 보고 만약에 네네. 제가 쇼핑 리스트를 봤더라면 왠지 이 사람 이렇게 딱 뽑았을 것 같아요. 아, 나를 뽑는구나. 네. 어느 부분에서 아, 보는 눈이 있어요. 왜냐면요. 가정적이어서? 아니요. 커플과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미니 당구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약간 그런 거에 네, 그러니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뭔가 이 사람이랑은 뭔가 같이 재밌는 연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저 쇼핑 리스트를 보고. 요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핵심이에요. 요걸 보고 나랑 통하냐 안 통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나셨네요. 그렇죠. 예. 참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네.